점수의 제곱근 보도록 할게요. 7 다시 1번 보도록 할게요. 7-1번. 문제가 길어요. 루트. 마이너스 12도 들어있고, 더하기 루트, 얘도 돼 있고, 얘도 돼 있고,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9야.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근차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요거 어떻게 되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배웠죠?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죠? 요 안에 들은 게둘다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를 먼저 하고 루트 33 곱하기 32를 하면 되겠죠. 36이 되겠죠. 쟤는 우리가 배웠던 걸로 얘는 처리가 됐어요. 얘는 처리가 됐어요. 그죠? 얘는 우리가 안 배운 건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지? 얘는 여기 있는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제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곱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1번 얘, 우리가 따로 외운 얘를 제외한 거, 마이너스 다는 얘를 제외한 경우에는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냥 곱하는 거예요. 쟤는. 그러면 그냥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바깥에 거는 저 더하기는 그대로 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냥 곱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뭐예요? 마이너스 4잖아요. 그지? 아, 이거 우리가 외운 거 하나는 또뭐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B분의 루트 A예요. 이 위에 거, 밑에 게 0보다 작은 거야. 이럴 때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고 요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분모가 0보다 작죠. 분모가 b가 0보다 작죠. 이 안에 들은 게, 그지? 그거에 해당돼, 안 해당돼? 요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요 플러스는 뺄게요. 생략하고,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돼? 3분의 9, 이게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지? 그지? 3이 되겠죠? 그죠? 아,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하는 거에 해당이 안 되죠? 맞잖아. 그냥이잖아. 그냥. 쟤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것끼리 자, b분의 2에 하면 돼.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되고 2분의 50이니까 25가 되겠죠? 그죠? 쟤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죠? 루트 36이 뭐예요, 루트 36이?
우리 초등학생이 이걸 안 해요. 이 대단한데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6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져오고 얘는 뭐가 돼요? 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대단하죠.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맞죠? 요거는 아이 우리 배웠잖아요. 일단 차근차근 마이너스 루트 1을 이렇게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 i로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잖아. 그죠? 응? 이렇게 써주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2잖아요. 그죠? 2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5. 나뭐 틀렸나? 마이너스 달고 이 안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요 마이너스는 다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맞아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3은 얘랑 똑같이 어떻게 돼요? i로 되죠. 그죠? 그러면 됐나? 그죠? 됐죠. 마이너스가 남았잖아. 이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해줬잖아. 그죠? 그죠? 요건 다 마이너스 계산해 준 거고. 그죠? 얘도 다 계산해 준 거잖아. 바깥에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i는 i끼리. 얘는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i로 묶을 거예요.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보도록 하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0이 아닌 도실수,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루트 b분의 루트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하고 b분의 a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일 때.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둘 다. 그지? 0이 아니라고 그랬어. 일때 루트 검정색의 표기감이 점점 안 좋아지네. a-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a의 제곱. 작성이 좋은데. 여보세요? 이 관심 없습니다. 잡상인들이 이렇게 무슨 롯데캐피탈 끊을까봐 뭐 얼른 얘기하네. 다 들리지, 그지?
얘를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죠? 이거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이거잖아요. 그지? 이거이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죠? 이거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각나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는 이게 같으려면 A가 0, B가 0이어도 돼요. 봐봐. 제곱근의 성질. 우리 이건 배웠죠?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얘는 똑같죠? 얘는. 그지? 얘는 똑같죠? 그죠? 맞아? 그리고 0이어도 돼요. 그지? 0이어도 돼요. 이것 또는 이거면 돼요. 그죠? 맞지? 그래도 다 같아져. 또 얘는 또는으로 돼 있어. A, B 중에 하나만 0이어도 이게 다 0이 되지. 그지? 양쪽이 다 같아지지. 그지? 얘는 또는이야. 그리고가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얘이면 얘는 당연히 나오고 A가 0이어야 돼요. A가 0. 분모가 0은 아니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항상. 그지? 그래서 이 B는 0, 이건 빠지는 거예요. 그죠? A가 0. 이거일 때 뭐가 적혀 있다고? 얘이면 뭐라고요? A는 분자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분모는 0보다 작고요. 그죠? 또는 뭐라고? 분모 A는 0, B는 0, 이거는 안 되고 A는 0, 이것만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0이 아닌 두 실수니까 얘는 이 문제에서는 안 쓰는 거야. 문제 A, B는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써먹을 거예요. 그죠? 맞아?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그랬어. 자, 그러고 부호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A는 0보다 큰 거고 B는 0보다 작은 게 생각이 났어요. 부호가. 그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돼. 그지? 근데 우리 이 루트 근호 안에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잖아. 0보다 큰 거에서 0보다 작은 거를 빼면은 이 안에 있는 a-b는 어떻게 되니?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맞잖아.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며.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더해지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얘랑 얘가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쟤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뭐예요? 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보도록 하자. 얘는 원래는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맞아요? 루트 a-b의 제곱. 제곱이니까 얘가 a-b가 원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0보다 작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붙이죠. 우리 6학년이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읽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봐요. 그죠? 얘는 절대값은 이 안에 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요. 0보다 크면 플러스를 붙여서 나오는데요. 얘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 이 안에 있는 게.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돼요. 알았죠? 그냥 돼요. 이거는, 그죠? 절대값이에요.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마이너스 AB도 있는 거고 플러스 AB도 있는 거야. 둘다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값에 따라서 이 안에 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절대값 그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루트 B 볼까요? 루트 B. 루트 B의 제곱. 얘도 어떻게 나와? 얘도 어떻게 나와? 절대값 B로 나와요. 이 b의 값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지 부호가 마이너스 b가 될수 있고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절대값이라는 거죠 크게 하는 거야 근데 b 값이 어떻다라고 그랬어 0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아까 여기 요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의 제곱도 있죠. 얘도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그죠? 절대값 A로 나온다. 근데 A가 어때요?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맞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대신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요? 걔가 뭐라고? A-B를 쓰는 거야, 이제. A-B를 쓸수 있는 거지, 얘 대신. 마이너스 B, 얘 대신. 얘를 써줘야 되겠지?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그죠? 더하기 2에 얘가 뭐예요? A죠? 그죠? A 이렇게 써도 되지? A-B 더하기 B 더하기 2A는 얘 없어져서 어떻게? 3A가 된다. 답은 3A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제곱인데, 제곱이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요. 각각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루트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값이 안에 있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맞아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야. 알았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하나를 더 풀어야 되는데, 풀자.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그랬어요. 요번에도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그랬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예요. 걔가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AB래요. 오, 이 선생님 이거 많이 보던 거예요. 그거일 때,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얘를 간단히 하래요. 우리 0이 아니라 그랬어요. 0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를 자동으로 알아야 돼요? 뭐를 자동으로 알아야 돼요? 앞에 있었잖아요. 얘를 가리켜 줬으니까 얘 또는 둘다 0보다 작은 것 또는 둘다 0인데, 그지? 맞아? 0이 아니라며 AB가 문제에서 AB가 0이 아닌 두실수 AB라고 그랬으니까 걔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A가 0보다 작고 그죠? 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는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알게 됐어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은 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해보자. 얘는 쉽게 알겠죠, 그죠? 루트 A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아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죠? 저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A 더하기 B네요. A 더하기 B, 그죠? A 더하기 B. 쟤를 그대로 써보자.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은 루트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은데, 야, 이 안에 거는 0보다 작죠? 맞아? 둘다 0보다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그죠? 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돼요.
얘 대신 이거 넣고 똑같이 넣으면 돼요. 자, 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대로 넣어주고 마이너스 써주고 얘가 마이너스 a라면서 그죠? 자, 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해서 얘 없어져서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